간단히 만들어보는 풍선망치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재료는 12인치 2개, 5인치 2개, 350 하나, 그 다음에 소펌프와 가위가 있으면 됩니다. 소펌프를 이용해서 왕복 2번 정도 불어주면 됩니다. 매듭은 바짝 묶기 위해서 토스된 상태에서 매듭을 바짝 지어주고요. 그 다음에 가위로 쥐꾼은 잘라 정리해줍니다. 두 개를 준비하면 그 다음에 두 개를 교차해서 네 개를 만들어주세요. 12인치 두 개로 두 개를 같이 묶겠습니다. 크기는 원하는 대로 불면 되고요. 지금 제가 분 사이즈는 펌프 15번 정도 왕복으로 불었습니다. 역시 바짝 당겨서 타이트하게 묶어줍니다. 역시 주입구는 잘라 정리해 주시고요. 큰 풍선을 이 사이로 끼워 넣어줍니다. 교차해서 고정시켜줍니다. 큰 풍선 사이에 작은 풍선을 끼워 넣었습니다. 350에 바람을 넣어 손잡이를 만들겠습니다. 350에 바람은 넣었고요. 대략 50cm 정도 길이로 불었습니다. 앞에 주입구는 여유있게 좀 길게 묶었고요. 예, 350 주입구를 이용해서 이 사이에 당겨서 걸어줍니다. 꼬리 쪽에서 남아있는 부분에 눈을 감싼 상태에서 눌러줍니다. 그리고 살짝 눌러주면 방울이 고정됩니다.